D코드 진단으로 일반암 보장을 받는 게 정말 유리한 보장인가요? 그리고 D코드 진단 이후 위암이나 간암 등이 발병하면 그때는 진단비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? 네, 이렇게 아까 1교시에 현정훈 선생님께서 D코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었잖아요. 디코드 진단으로 일반암 보장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? 네,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는 이 암 진단이 제자리암, 뭐 기타 피부암, 경계성 종양 특히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대단점막내암 D코드 같은 경우가 많은 이제 조기 검진을 통해서 검진이 돼서 발견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검진이 초기 이런 연기나 제자리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더 진화되는 암으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대장점막내암 같은 D코드가 일반암으로 보상받고 크게 보장을 받고 그 이후에 건강관리를 계속해서 더 진화되지 않는 보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혹시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폐암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못 받지 않느냐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진단비와 아울러서 수술비 회당 주는 것을 많이 보장받을 수 있게끔 같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먼저 받은 그 유사암으로 인한 진단비를 잘 활용하면서 수술비를 이용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기존의 보험 유사암으로 인해서 작게 보장받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성비 높게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